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멈춰 세운 지 벌써 두 달째.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느라 하마터면 이 반갑게 찾아온 새 봄을 못 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. 생명의 기운 왕성해지는 봄, 숲이 주는 효력에 기대 마음 방역 한번 해볼까요? 대구의 명소 봄무공원. 봄 기운이 이곳까지 와닿았나 봅니다. 단산지의 물빛이 지난 계절에 비해 한결 풍성해졌습니다. 야, 요즘 한참 바쁘시죠, 선생님들은? 예, 예, 맞아요. 요즘은 뭐 코로나도 그렇고, 예. 뭐 또 산불철도 그렇고 해서 정신이 없어요. 아, 그러시구나. 예. 저희는 뭐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는 가운데 모처럼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곳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나 싶고 가슴이 막 탁 트이는데요. 그렇죠. 네. 이게 단산지인데 네. 복무호를 파면서 네. 붉은색의 흙이 나왔다 해서 이게 단산이에요. 아, 여기에서? 예, 아~ 예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적게 오시지만 네. 주말 같은 데는 뭐 굉장히 많이 와요. 힐링하기 참 좋은 코스예요. 그러니까요. 특히 이게, 이 계절에 봄 이 계절 좀 있으면 또 특히 아카시아 꽃필 때는 더더욱 더 좋아요. 그 향기가 코를 막 자극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게. 지금도 뭔가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막 이렇게 녹음이 짙어질 때 많이들 예. 오셔야 되는데 그죠? 여기 한 바퀴 예. 오늘 돌면 좋은데 저희는 좀 더 올라간다면서요? 예. 오늘 아마 좀 고생하실 것 같은데 저기 보니 저기 예. 감퇴봉이라 하는데 오늘 같은 날씨는 아마 대구시가 한눈에 다 보일 정도로 아마 시계가 확 뛸 거예요 아마. 야. 그럼 저희가 또 저기 올라가서 안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렇지요. 가볼까요? 가볼까요? 예. 아. 코로나19가 참 많은 것을 바꿔버린 2020년의 봄. 그나마 잠깐이라도 움트는 대지의 기운을 흡수하며 걸을 수 있는 곳이 가까이에 있다는 건 큰 행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의 목적지도 판판하게 난 길보다 봄숲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편을 택해봤습니다. 크게 보면 803 자락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. 와, 야, 이제 진짜 뭔가 이렇게 새싹도 막 피어나고 봄이다!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, 잠이. 그렇지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절이 참 좋아요. 봄에 그 새싹이 있는 그 대륙 힘이 느껴지고 또 이게 솔바람이 느껴지는 이 계절이 참 좋아요. 그러니까요. 예. 덥지도 않고 이렇게 시원한 바람도 예. 느껴지고. 바람 자체가 참 시원하고 네. 좋지요. 뭔가 이렇게 새싹들이 예. 막 녹색이 아니라 연두빛이라서 그게 더 느낌이 좀 따뜻하고 포근하게 뭔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렇지요. 야, 예쁘다. 예, 여기도 뭐 소나무하고 이 혼연이름 대가 있어서 네. 참 숲이 참 좋은 곳이에요, 여기가. 숲속에도 봄이 한창입니다. 가지마다 돋아나는 새순이 그 신호입니다. 산 아래보다 조금 더디긴 해도 이곳 감태봉에도 어김없이 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. 지난 계절 마른 낙엽이 전부였던 숲은 새로운 주인들로 하나둘 채워집니다. 쉽고 빠른 길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풍광들이 느리게 걸을 수밖에 없는 이 가파른 길에선 또렷이 눈에 들어옵니다. 제가 그동안 운동을 너무 안 한 건가요? 이게 별로 높지 않다고 했는데 예. 지금 꽤 힘든데요. 좀 가팔라서 그래요. 여기가 예. 혹 제가 터질 것 같아요. 아니, 올라가면은 굉장히 시원해요. 올라가면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. 힘들어하네요, 진짜. 여기가 이제 어르신들 다니는 감태봉이 있거든요. 예. 감태기. 예나씨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가 봐요. 감태나무가 있네요. 고개 감태나무예요? 예, 이게 감태나무예요. 어. 감태나무 나왔습니다. 감태나무. 이게 좀 있으면 노랗게 꽃이 필 거예요, 여기가. 이게 이제 이 산에 많다는 거잖아요. 예, 이 산에 전체가 그 감태나무로 뭐 감태나무 많았다 해서 감태봉인데 지금 뭐 소나무가 더 많이 울창하게 뭐 형성돼 있네요. 이 산의 원 주인을 만난 후 산행은 다시 시작됩니다. 감태봉은 그리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호락호락하게 봐서도 안 될 산입니다. 코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해도 대구의 진산이라는 803에서 뻗어나온 줄기답게 이 산세가 제법 거칠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경사가 심해진다는 건 정상도 머지않았다는 뜻.
갈수록 간격이 촘촘해지는 나무들을 헤치며 걸음마다 힘을 얹어봅니다. 등산로가 그렇게 넓지는 않네요. 네, 그래서 더 예뻤어요. 예. 이제 꽃도 보이네요, 선생님. 예쁘지요? 와, 예. 오, 하얀 꽃인데? 예. 아마 이거 꽃향기가 제법 있을 거예요, 아마. 요거요? 아마, 예. 붕꽃으로 보이는데. 하얀 꽃이네요, 진짜. 예. 그냥 상상하던 꽃향기랑은 좀 달라요, 뭔가. 그렇죠. 예. 이게 한참 저 능선 넘어가면은 네. 이 꽃향기가 이 산을 다 가득 메워요. 이때가 꽃이 참 예뻐요. 화려하고. 근데 향기는 좀 독특합니다. 오, 근데 되게 진해요, 진짜. 예. 야, 이 정도 올라와서 배가 고파서 그런가 약간 팝콘 같아 보이기도 하고. 그래요. 아, 그렇네요. 여기도 꽃이. 여기도 있네요. 야. 아, 좀 했는데 여기는 어머. 제비꽃처럼 보여요. 제비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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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머. 작다. 안경 맞고 참 예쁘네요. 생명 힘이 대단하다, 그죠? 그러니까요. 봄은 예. 진짜 봄인가 봐요. 예, 맞아요. 얘들은 약속을 어기지를 않아요. 그렇네요. 아, 귀엽다. 이 무렵이면 감태봉 숲에도 꽃 소식이 전해집니다. 잘 하고 있는 거라고,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, 이 찬란하게 피어날 봄날만을 기다리며 겨울을 넘어왔을 이 여린 꽃들이 올해는 더 큰 위안을 줍니다. 복사꽃이군요. 제가 너무 만만하게 봤나봐요. 왜 이렇게 힘든 산인지 몰랐네요. 아, 다 왔어요. 저거 뭐 여기 말이 정상이에요. 여기. 정말 참 많이 느끼게 돼서 다 왔어요. 제가 많이 예. 다할 것 같은데. 좀 가파르지요. 네. 예. 야, 야, 마침 정상 오니까 또 쉬었다 가라고. 야, 예, 여기가 감태봉 정상이에요. 감태봉 정상. 예. 벤치가 진짜 좋지요? 반갑네요. 오. 네. 드디어 해발 339m 감태봉 정상. 대구 도심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옵니다.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. 잠시 숨을 고른 후 이 완만해진 능선을 따라 오늘의 진짜 목적지를 향합니다. 진짜 목적지가 따로 있는 거군요. 그럼요. 야, 저희 딱 꺾어서 오자마자 솔숲이 와 진짜 이게 우창하네요. 좋지요. 네, 거의 뭐 이 나무 사이 틈이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. 와 좋다. 나무가 키가 상당히 크네요. 이 소나무 숲이 뻗어있어요, 우리한테 그래도. 주는 게 참 좋아요. 그 피톤치드라고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간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. 지금 이 시간이 그렇죠. 있네요. 많이 받아가요. 그렇죠. 딱 지금 그 시간이었거든요. 구절송 전망대로 가는 길. 조금은 험난했던 산세도 또 산세에 따라 같이 부대꼈던 다리도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편안해집니다. 거기다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건 아무래도 정상 언저리를 빼곡하게 메운 이 소나무 덕분 아닐까요? 그도 그럴 것이 소나무는 피톤치드의 대명사입니다. 식물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질이라고 하죠. 희한하게도 이 피톤치드는 사람에게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. 이 과학적인 근거야 어떻게 됐든 도심의 산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울창한 솔숲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그 자체입니다. 머리도 맑아지잖아요. 그럼요. 향도 정말 좋더라고요. 아, 시원한 바람에. 그 가운데서도 좀 더 특별한 소나무가 있습니다. 오, 이게 한 그루예요, 선생님? 와, 정말 신기하죠? 이게 구절송이요? 예, 구절송인데 가지가 9개인데 구지송이 아니고 구절송이라 하는 이유는 네. 마디 절자를 써서 구절송 그래 부르고 있어요. 가지라기보다는 거의 9그루가 한 뿌리로 된 것처럼. 사람으로 치면 9쌍둥이 정도 되겠네요. 그러니까 예. 잘할 수도 있어요. 좀 신비롭죠? 네. 예. 그 여기서는 뭐 9바퀴를 돌면은 뭐 구수한다 이런 뭐 유래도 있고 뭐 그래요. 돌아야겠네요. 그럼요, 그럼요. 네. 여우 꼬리, 구미호 꼬리처럼 생겼다는 얘기들도 많이들 하세요. 구수를 누리지 않아도 좋습니다. 하지만 우리에겐 같은 염원이 있죠.
될 수만 있다면 감염병만큼은 빨리 잦아들길.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다시 회복되길 빌고 또 빌어봅니다. 피톤치드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. 그럼요. 예. 구절송까지 거쳤으니 이제 최종 목적지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. 마침내 구절송 전망대. 산행의 고단함을 잊게 만드는 풍광이 눈에 들어옵니다. 와, 소리가 뭐 절로 나네요, 정말. 야, 멋지죠? 그렇게 저희가 보고 싶었던 대구가 지금 한눈에. 한눈에. 다 들어오죠. 저 아래쪽에 이제 단산지인 거죠? 네. 여기가 구절송 전망대인데 네. 저 좌측에 보이면 대구 스타디움 보이죠? 저기서부터 그 멀리까지요? 예. 쭉 제가 대구시 전망 전체하고 이거 금호강을 휘돌아가는 이 전경이라든지 아니 진짜 거의 대구 끝 뭐 달성군까지도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보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참 좋습니다 오늘. 휴대전화로 찍는 어플에 그 예쁜 필터를 끼운 것 같이. 그렇죠. 너무 예뻐요 대구가. 앞에 이제 가까이 단산지부터 해서. 저희가 여기서 시작을 했죠. 예 맞아요. 나무들 색깔도 지금 너무 예쁘고요 그죠. 예. 봄색이잖아요. 이게 진짜 봄색이잖아요. 예 맞아요. 야 초록초록하니 야 좋다. 남으로는 대구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다면 북으로는 사뭇 다른 경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. 비로봉을 비롯해서 동봉과 서봉까지 팔공산의 대표 봉우리들입니다. 대구에 사실 참 많은 전망대가 있지만 구절송 전망대를 그 가운데 으뜸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으뜸이라고 할 만하네요. 그간 그죠. 두 달 참 네, 많이 고생을 했어요. 그죠. 코로나 말면은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?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에서 이제 대구를 보고 있으니까 좀 쓰담쓰담 좀 해줄까요? 이렇게. 그래요. 고생했다. 진짜 하는 거 아니에요? 그죠. 마지막 조금만 더 힘을 내가지고 해주시면 참 좋겠다. 그지? 그럼요, 그럼요. 힘내라, 대구! 힘내라, 경북! 화이팅! 화이팅! 야호! 그래요. 우리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. 하지만 혹독했던 겨울을 이기고 봄날을 맞은 숲처럼 조금 더 힘을 내 기다려볼까요? 우리의 일상에 따스함이 찾아올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.